자, 먼저 여기 피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 좀 보이죠? 제일 위에 GND, 그 다음에 3.3V, 그 다음에 5V, 그 다음 CS, 그 다음 MOSI, SCK, MISO, GND. 이렇게 8개의 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GND. 그 다음에 3.3V, 5V, CS, MOSI, SCK, MISO, GND. 제일 위랑 제일 아래 GND는 같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연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3이냐, 5V냐, 둘 중에 아무거나 그 아두이노 쪽에서 뽑아서 해당되는 거에 꽂아주면 되는데요. 그냥 5V에 꽂을 거니까 얘도 필요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두이노에 마이너스, 여기 아두이노에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 CS라는 핀은 SPI 통신에서 칩 셀렉트 핀이라는 건데요. 이거 세 개가 SPI 통신 핀입니다. 하드웨어 SPI 통신 핀이니까 이거는 고정 핀이거든요. SCK가 13번 핀, MISO가 12번 핀, MOSI가 11번 핀. 요렇게 고정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CS핀은 아무데나 연결한 다음에 아두이노 코드에 나 여기 연결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아두이노 예제에는 보면 얘가 디폴트로 4번에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를 연결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CS 4번, MOSI 11번, SCK 13번, MISO 12번 이렇게 연결하시면 요 SD 카드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 예제를 눌러가지고 SD 쪽에 가면 리드 라이트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얘를 열어보면요, 대략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SPI 통신 핀은 제가 고정 핀이라 했죠? 당연히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이 예제에서는 CS 핀을 4번에 연결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도 4번에 연결했으니까 적절한 상태다, 그죠? 그 SD 카드 모듈하고 아두이노하고 서로 초반에 연결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SD 오픈에서 여기 매개 변수가 두개 들어간 오픈이라는 함수가 하나 나온다, 그죠? 여기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SD 카드 내에 경로를 포함한 파일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파일 그 오픈의 함수의 모드가 되는데요. 자, 파일 모드라는 거는 옵셔널인데, 적게 되면 그러니까 디폴트로 파일 리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디폴트가 파일 리드니까 한 개짜리를 쓰면 파일을 리드할 때는 파일명만 써서 오픈하면 파일 리드 모드가 되는 거고요. 라이트 모드에 한해서 여기 모드 부분에 파일 라이트라고 써주면 그 쓰기 모드가 되는 거죠. 읽기 모드는 여기 파일 리드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생략해도 되고, 라이트 모드일 때는 여기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눈에 보이죠? 자, 그렇게 두고 봤을 때 지금 모드는 txt.txt 파일에 test.txt 파일에 쓰기 모드로 파일을 불러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my 파일에 프린트랑 println을 해서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그 위에 해놓았던 그 텍스트 파일에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어떤 스트링이 들어간다, 라이트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할거다한 다음에 my 파일 close라면 그 파일은 항상 연 다음에 할거다 하고 닫아줘야 됩니다. 열고 닫고가 확실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요 윗부분 블락은 파일이 존재할 경우에 testing 123이라는 거를 파일에 기록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 아래쪽에서 다시 파일을 여는데 매개 변수가 한 개다, 그죠? 리드 모드죠. 이 상태에서 파일의 끝부분에 해당이 되면 아마 요 부분이 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읽어와서 SD 카드에 있는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시리얼 모니터 창에 띄우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면요, 자, 지금 보면 테스팅 막 여러 개가 떠 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앞에 한
둘레 다섯 번 정도를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누적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이 부분이 셋업 펑션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아두이노가 리셋될 때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아두이노가 한번더 리셋이 되게 되면 파일에 있는 내용이 총 7개가 프린트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개더 늘었다, 그죠? 아, 그러니까 기존의 파일이 존재하던 거에 파일의 끝에 새로운 라인이 하나 추가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